네, PR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건 좀 네, 요건 좀 특이하군요. 오늘은 약간 디자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PRS SE가 정말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는 뭐 사운드에다가 뭐 로고 디자인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이제 더 이상 SE라고 해서 아쉽다라는 느낌의 영역을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됐죠. 거기다가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 옵션이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뭔가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로스티드 메이플이 SE 시리즈 전체 통틀어서 처음으로 적용된 스펙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스펙들이 많이 보였죠. 얼마 전에 보셨던 폴스 기타 있잖아요. 폴스 기타. 아, 기가 막혔어. 네, 폴스 기타의 이제 그 픽업. TCI 네. 그 픽업 세트와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의 PRS 스탑텔 브라스 인서트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폴스 기타를 위해서 새롭게 적용된 스펙들이었는데 이번에 커스텀 24 로스티드 메이플 LTD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미티드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처음으로 로스티드 메이플이 적용이 되어 있는 오, 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폴스 기타에서부터 최근에 나왔던 PRS SE 모델들이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폴스 기타가 이게 SE 세계관의 최강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은 이것이 폴리드 스미스다 해가지고 네, 10.0, 폴리드 스미스, 네. 9.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스텀 24는 원래부터 되게 스테디셀러였기 때문에 네. 워낙에 평가들이 기본적으로 평균이 좋았어요. 9.0 언저리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 9.0 받았고요. 올해 1월에 했던 그냥 일반 커스텀 24 같은 경우에 가격 122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네. 슈퍼스트레어과 SG의 딱 가운데, 딱 가운데. 예, 이런 느낌으로 네. 얘기해 주셨고요. 9.0, 8.5 나왔고 이번에 썼던 지르코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곧감 먹고 큰 새 저는 사이사이 채운 이사 이래서 9.0, 9.0 해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지르코테에서 조금 포인트를 줬었죠. 이게 가격이 148만원이었거든요. 네. 오늘 하는 이 로스티드 메이플 LTD 모델이 이거랑 가격 동일합니다. 148만원. 그러니까 지르코테냐 아니면 로스티드 메이플이냐 요거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탑에 신경을 쓰느냐 아니면은 내기 신경을 쓰느냐 내과 지판에 신경을 쓰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퀼티드 메이플 비니어 탑이기 때문에 탑이 뭐 지르코테와 비교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네, 그런 디자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로스티드 메이플의 색감과 탑의 색감까지 골고루 갖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색상이 전부 다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굳이 두 대를 가져 나온 거는 이 네 대 중에 절반이라도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하나 보면 하나는 지브라고 하나는 일반 검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픽업이어서가 아니고 카버만, 네, 카버만, 디자인 커버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인데 지금 보면은 지브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색상이 바로 뭐냐면은 휘일 블루입니다. 휘일 블루, 그러니까 네, 고래파랑, 고래파랑. 네, 그 다음에 토바코 썬버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지브라로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블랙으로 블랙 커버로 되어 있는 저 모델이 트럼파스 그린 색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콜버스트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의 색상이 전부 다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되게 느낌 있고 네 독특한 그런 색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구우면서 새도 구웠어. 네, 새. 아, 이게 그러니까 새구이다. 새구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기통닭 생각하시면 예. 되겠어요. 기름기를 쫙 빼잖아요. 전기통닭 하면은 바로 그 맛이 이제 이 로스티드 메이플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분을 날리고 예. 그리고 휘발 성분을 다 날려 날려갖고 네, 휘발 성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 말고도 네. 날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성분들이 있는데 네. 열을 가하면 사라지는 애들을 단기간에 딱 날려주면서 확실히 좋은 육질과 네. 쫀득한 식감 네. 그리고 기름기 빠진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네. 여러분 전기구이 통구이 보고 통구이, 계십니다.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할인가 기준 148만원, 정가는 185만원. 어이. 네, 이게 지르코테하고 가격이 동일한데요.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원산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앞에 했었던 그 다섯 대는 전부 다 인도네시아 모델이었거든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예. 원래 사실은 SE가 전부 다 코리아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였는데 건데.
네,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코리아 모델을 보게 뭐 됐습니다. 콜텍인데 뭐 콜텍이 네. 인도네시아산 국산이죠,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네, 네, 네. 그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는 네, 네 항상 그런 원산지죠. 노골적으로 그냥 코리아네요. 네, 그렇습니다. SE의 원래 원산지였던 코리아에서 네. 만들어졌고요. 전장 98cm. 그리고 무게는 3.41kg, 두께는 39에 조감 보면 42까지 이 정도 두께 나오고요. 살짝 네. 배가 나왔어요. 74mm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은 빅스쿱 퀼티드 메이플 미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마호가니, 내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와이드 씬 내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 튜너가 장착이 예. 되어 있고요. 또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네,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스케일은 635mm 25인치, 프렛은 24프렛까지 있는 커스텀 24고요. 픽업 PRS 8515 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볼륨 푸시풀 톤 컨트롤 가능하고요. 3위 픽업 셀렉터로 구동이 됩니다. 예, 요거 빼면 이 이너가 죽습니다. 예, 아, 바깥에만 소리나고. 그렇군요. 예. 네, 아웃사이드만 살아남는. 예. 네, 그 다음에 브릿지는 PRS 페이튼티드. 이거 좋아. 네, 트레몰러 몰리드 브릿지고요.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 요 담백한 맛이 느껴질 예. 것인지 예. 확인해 볼게요. 엄청 우렁찬데 네. 저 팬더 앰프 소리를 눈꽃만큼 줄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치겠어. 확실히 네, 사운드가 팍팍 치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바깥에만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 좋다. 오, 이 역시 좋네요. 마샬 클린턴이고요. 오, 굿. 자, 진짜 에이징된 소리가 나요. 네, 조금 낡았어. 좋다. 네. 밴더의 레드락 어떨까요? 좋아요. 굿. 좋네요. 어우, 되게 깔끔하네요. 자, 마샬 날개인인데. 굿. 이게 뭐 사실 이번에 SE 시리즈들이 워낙 다 좋았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비해서 뭐 훨씬 중후하고 훨씬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뭐 다른 일반 다른 목재들에 비해서 로스티드 맵블이 좀 더 차분한 느낌은 납니다. 나이 차이가 뭐 많이 확 나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약간 어차피 젊은이기 젊은인데 그냥 군필 정도? 예. 예, 예비역 느낌의 살짝 그 정도의 예. 차분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서너 살 차이 나요. 서너 네 서너 살 차이 정도 나는 딱 그 정도. 새소리 한번 들어보죠. 새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불탄 새소리. 네. 스플릿. 네. 확실히 좀 차분해요. 조금 더 느낌이. 그 기존 모델들이 이거 뽑으면 기둥 뿌리가 확 빠지는 예, 뽑히는 근데, 느낌이었는데 이건 그거보단 조금 덜 빠지네요. 예, 뿌리는 좀 남아 있어요. 네, 살짝 있어요. 예, 조금 더 차분하다 느낌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레탄 새소리 되게 좋네요. 네, 피닉스 같은 느낌. 네, 네. 불사조예요. 네,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 쭉 해서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좀 팝적인 느낌에다가 네. 한번 얹어서 잘 얹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차분하게 들어볼게요. 네. 너무 좋다. 네, 이거 확실히 저는 그냥 24보다는 뭔가 뭐 지리코테든 네, 아니면 로스티드 메이플이든 목재 스펙 특수 스펙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뿌리 빠지지 않는 그 차분함이 좀 괜찮네요. 그러네요. 세월 세상이 풍파에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약간은 강한 멘탈을 갖춘 네.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2511화의 화이트 포니님인데요. 화요일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인디안 로럴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화이트 포니님, 텔레나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팬더 타입 기타의 소리를 좋아하지만 팬더를 장만하기에는 이른, 아직 초급자인 분들에게는 스콰이어 스탠다드 라인만한 기회가 없죠. 한줄평 팬더 키드들의 스탠다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화이트 포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거 좋다. 그럼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브레탄 새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보다 브레탄 새에 드리려면은 뭐 맛있습니다인데 맛있습니다보다는 네.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신감까지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신감 있으면 이제 건방집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군요. 네. 노브 색깔도 참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네, 저는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예비역,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또 날씨도 더운데. 자, 몇 대? 몇? 99. 네,
99입니다. 99.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지르코테와 이번에 요 메이플. 네, 로스티드 메이플과 그리고 최고는 역시 홀스 기타가 네. 역시 최고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PRS SE 뉴 라인업에서는 세 개가 가장 좀 특징적인 기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기대되는 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전입 가격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뭐 브랜드를 비싸서 전입 가격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브랜드를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네. 컨셉만 말씀드린다면 오리지널 컬렉션. 네. 여러분들이 근데 오리지널로 회귀했을 때 가장 박수 칠 만한 브랜드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당답을 나올 알겠군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환영할 만한 오리지널 소식을 가지고 4대 연속으로 뚜루루루루루. 과연 네, 어떻게 다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예. 알아보는 시간 차근차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